우리나라 정치 유머 중에서 최고봉은 이 밥솥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역대 대통령은 밥솥에 비교한 거 아시죠? 이승만 대통령이 미제 밥솥을 하나 샀다. 좋은 미제 밥솥을 샀다. 박 대통령은 그 밥솥에다가 밥을 잔뜩 지었는데 본인은 먹지 못했다. 돌아가셨다. 그 다음 최규하 대통령이 먹으려고 뚜껑을 열었는데 손을 떼었다. 뚜껑을 열지도 못했다. 전두환 대통령이 그 밥을 잘 잡수었다. 노태우 대통령은 물을 부어가지고 숭늉까지. 그런데 김영삼 대통령은 누룽지를 끓다가 막 빵꾸가 나버렸다. 그래서 김대중이 다시 전기솥밥으로 바꿨다. 그 다음에 코드 좋아하는 노무현이가 코드를 잘 못 꽂아가지고 110볼트에 꽂아야 되는데 220볼트에 꽂아가지고 완전히 막 태워먹어요. 이명박 대통령이 전기솥밥을 새로 샀는데 문제는 여기에다가 군불을 떼고 있다. 군불, 전기솥밥 걸어놓고 군불 떼고 있다는 거 지금 내고. 군불 떼고 있다는 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전기솥밥은 전기솥밥, 전기로 돌려야 되는데, 이 근사한 나라를 이어받았으면 나라를 조금 법을 갖추고, 막강한 경찰력, 정보부, 검찰, 다 있는데, 이 인류 국가식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촛불 시위하는 그런 친구들한테 맨날 멱살 잡히면서 중도 중도 하니까 공부되고 있는 거다. 뭐 이런 이야기 같은 거. 당연한 일에 기뻐하자 하는 이 일본 사람이 글을 제가 하나 읽어드렸어요. 당연한 일. 이렇게 멋있는 걸 왜 모두 기뻐하지 않을까요? 당연한 사실들.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가 계시다. 손이 둘이고 다리가 둘. 가고 싶은 곳을 자기 발로 가고 손을 뻗어 무엇이든 잡을 수 있다. 소리가 들린다. 목소리가 나온다. 그보다 더한 행복이 어디 있을까? 그러나 아무도 당연한 사실들을 기뻐하지 않는다. 당연한 걸 하면 웃어버린다. 새끼를 먹는다. 밤이 되면 편히 잠들 수 있고, 그래서 아침이 오고 바람을 실컷 들이마실 수 있는 모두가 당연한 일. 그렇게 멋진 것 아무도 기뻐할 줄 모른다. 고마움. 그 고마움을 아는 이는 그것을 잃어버린 사람들 뿐이다. 왜 그럴까요? 잃어봐야, 손을 잃어봐야, 손에 기붓을 해봐야 이게 평상시에 여기 계신 분들처럼 정상적으로 있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이냐 하는 걸 이렇게 일본 사람이 이렇게 했습니다. 성경에는 뭐 범사에 감사하자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 말은 똑같은 이야기 같습니다. 이 김유성 광장, 북한에 있는 김유성 광장에서 지난 10월 10일 날 그렇게 큰 쇼를 했어요. 거기에 들어간 돈은 아마 수백억 원 됐을 겁니다. 수백억 원. 오늘 제 사이트에 보니까 전북에 사는 아줌마가 글을 하나 써붙이지 않았어요. 아주 순박하게 써보냈습니다. 자기는 정치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다. 아무 관심이 없는데 그걸 보고 왜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퍼주어야 되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다. 라는 생각을 들었다. 라고 썼습니다. 그걸 보고, 그 장면을 보고, 저놈들한테 왜 우리가 살을 주고, 비료를 주고, 돈을 줘야 되는지, 누구, 내한테 좀 설명을 해달라. 요렇게, 요렇게 글을 써가지고, 사이트에 올려놨더라고. 아주머니는, 아주머니. 자기는, 사람, 살림살이에 워낙 바빠서, 그런데 신경을 안 쓰는데, 그걸 보니까, 그렇게 썼더라고. 그런데, 그, 장면을 매일 틀어주면서 소개하는 언론 중에 단 한 언론도 공식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경비가 얼마 들었을 텐데 학생 2만 명이 6개월 동안
하루 세 끼 먹으면서 맨날 그 연습을 했을 텐데 여기에 들어가는 살은 얼마고 왜 여기에 우리가 최근에 100억 원이나 되는 금품을 왜 보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은 단 하나도 없어요. 이게 문제죠. 어떤 문제는 그게 문제라고 인식하는 사람이 있으면 문제는 반드시 해결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그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죠. 한나라당도 그걸 보고 뭡니까? 꿀먹은 버무리 좀 가만히 있어요. 김황식이라는 총리는 북한에 다소 유용이 되더라도 북한한테 보조해야 되는데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가혹하다 이렇게 욕한 사람들도 그걸 보고 그냥 가만히 있다. 그러니까 이 울분이 터져가지고 이 사람이 이렇게 써 올렸습니다. 문제는 이 남북 문제는 간단한 것 같지만 바로 요거죠. 요 상식에 안 맞다. 상식에 상식에 안 맞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도 없고 분노가 없다. 있더라도 그것을 정치 문제로 해주는 사람이 없다. 이 울분이 한국 사람들 마음속에서 이게 허무주의로 가버리면 이게 울분만 있다가 싹 사라져버리면 이게 정치적 에너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 울분을 모아가지고 터뜨려주는 사람이 있어요. 터뜨려주는 사람. 미국에서는 지금 아주 재밌는 현상이 하나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정치판에 큰 영향을 줄지도 모르는 또 우리도 상당히 그 연구를 해봐야 될 사건이 하나 미국 정치에서 지금 현재 전개가 되고 있어요. 11월에 가면 미국이 중간선거를 합니다. 중간선거. 하원, 상원, 중간선거를 하는데 지금 대충 예상은 하원은 공화당이 이길 것이다. 상원은 민주당이 상당히 지금 우위를 장악하고 있고 좁혀질 것이다. 그런데 티파티 운동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티파티. 티, 차죠, 차. 티파티라는 것은 뭐냐 하면, 보스톤 티파티 사건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18세기에 미국의 독립운동의 시작입니다. 이 독립운동이 시작은 어떻게 나냐? 세금 문제 때문에 나왔어요. 세금 문제. 그러니까 주로 중국이나 아시아에서 차를 수입을 하는데, 영국 식민지 관료들이 세금을 많이 먹였습니다. 보스턴에 있는 수입업자들이 화가 나가지고 그 차를 모아가지고 바닥을 집어 던집니다. 항의를 표시로. 이것이 보스턴 티파티 사건입니다. 근데 왜 티파티로 가느냐 요새 일어나는 거죠. 요걸 주관을 누가 하느냐 하면 공화당 당원들이 주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인구의 70%가 공화당원 아니면 민주당원입니다. 전 국민이 당원이에요. 30% 빼고 민주당이 공화당원보다 당원 숫자로는 많습니다. 주로 공화당원이 지금 티파티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화가 나서 했어요. 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조직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화가 난 이유는 두 가지가 돼요. 하나는 흑인 오바마가 대통령이 되었다에 대한 화. 그 다음에 오바마 되고 나서 소위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국민 세금을 막 모아가지고 GM 살리기 위해서 거기에도 때려넣고 금융기관을 때려넣고 세금을 마구잡이로 쓴다. 여기에 대해서 화가 났다. 내 세금 요새는요. 그 다음에 국민의료보험 이것을 확대해가지고 여기 또 세금 더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세금은 우리가 내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 들고 나면 구호를 하나 들고 나오세요. 실제 세금을 적게 내야 된다. 세금 적게 내려면 정부의 기능을 축소시켜야 된다. 그러면 일자리가 많아진다. 적은 세금 작은 정부, 많은 일자리. 적은 세금, 세금 적게 낸다. 정부가 작아진다. 그럼 일자리는 오히려 더 많이 생긴다. 이걸 딱, 모토로 해가지고, 어느 자그마한 단체에서 항의 시위 한번 하자 해가지고, 막 이메일도 돌리고 트위터도 하고 해가지고, 한 몇백 명 모일 줄 알았더니 한 2천 명 모였대요. 그 뒤부터 이 사람들이 막 조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공화당원 주로 배신들이에요. 그리고 잘 사는 사람들. 전국에 막 수천 개의 조직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예비선거를 하기 시작했어요. 올해 들어서. 미국에서는 어떤 선거에 후보로 나온 사람은 우리나라식으로 위에서 공천해서 뭐 이렇게 지정하는 게 아니고 그 당원들이 모여가지고 후보자를 뽑습니다. 그걸 예비선거라고 해요. 예비선거. 각 선거구마다 예비선거를 하는데 요 티파티 운동을 벌리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 후보를 내세워가지고 그 사람들을 막 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30년, 40년 이렇게 기득권을 오랫동안 누리던 후보들이 막 떨어져요. 예비선거에 떨어지면 후보를 못 나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선풍이 불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나라에 어떻게 도입을 하면은 유권자 혁명이 될 텐데, 한 생각이 들었어요. 유권자 혁명. 순서에 저의 아, 저 부상입니다만, 이런 걸 어떨까? 이런 걸 한국에 도입하는 방법이 하나는 이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한나라당을 개혁하는 거죠. 한나라당을 또 민주당을 개혁을 해야 되죠. 민노당은 아예 구조국이니까. 우리 국민들이 당원들이 운동하는 민주당 지지자들은 민주당은 되고, 한나라당을 지지하든지 한나라당을 비판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이 다 한나라당 당원이 되죠. 한나라 당원되는 걸 막을 사람은 없어요. 심사도 없습니다. 한나라 당원된다 해가지고 신청서 쓰면 당원이. 그 다음에는 한나라당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한나라당을 개요. 그래서 앞으로는 위에서 지명해가지고 내려오는 거 하지 말자. 이제는 서대문구 출신 한나라당 후보는 당원들이 뽑자. 당원들이 뽑자. 왜 대통령 경선은 당원들이 하는데 왜 국회의원 후보는 지명해서 내려옵니까? 이게 무슨 공무원이냐? 이런 운동을 벌리가지고 개혁의 이니셔티브를 잡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이것은 무슨 그게 바로 유권자 혁명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몇 개 내걸 거 있죠. 국민 세금을 정확하게 국민 세금을 낭비하지 마라. 제발 반역하지 마라. 반역하지 마라. 요런 몇 개를 딱 걸고 유권자들이 정치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정치 바깥이 아니고 정치 안으로 들어가서 한나라당도 바꾸고 민주당도 바꾸려면은 당원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냐. 바깥에서 공격만 하는 방법보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2012년에 우리 대통령 선거 뭐 이렇게 많이 있는데 우리 보수세력이 지지 않으려면 이 안에서 개혁 움직임이 있어야 돼요. 개혁입니다. 개혁. 개혁이 주도권을 잡아요. 왜 개혁이라는 게 필요하느냐 하면은 이 대한민국 역사는 지금도 혁명이 진행 중입니다. 혁명이 진행 중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은 건국혁명입니다. 혁명이에요. 혁명이라는 것은 뭐냐? 그 1948년 8월 15일을 딱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전과 후가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다릅니다. 뭡니까? 권력기관도 다르고 지배층도 달라졌고 논리도 달라지고 사고방식도 달라지고 그게 혁명인 것입니다. 세상이 바뀌는 게 혁명입니다. 박정희가 등장하고 나서는 물질혁명에서 완전히 또 혁명이 있었어요. 한국은 건국혁명이 아직도 진행 중이다. 이것은 언제 끝났냐? 통일됐을 때 완성된 국민국가를 만들었을 때 혁명이 진행된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오히려 주세 세력들이 군사혁명이라고 했어요. 군사혁명이라고 했습니다. 군사혁명. 그리고 오히려 그 자체는 헌법을 무슨 반헌법적인 겁니다. 그런데 자신들은 혁명이라고 했어요. 혁명. 그러니까 이건 법률로서 뭐 이렇게 재단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잡아넣느냐? 반혁명 세력을 잡아넣습니다. 5.16 군사법정이 생겨가지고 혁명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잡아넣었어요. 그게 혁명이죠. 혁명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헌법 지키자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 헌법 지키자는 사람들을 반혁명이라는 다른 기준을 가지고 다 잡아넣었습니다. 반혁명. 이 말 자체는 참 웃겨요. 반혁명. 아니, 혁명은 불법입니다. 어느 나라든지. 그런데 불법에 반대하는 사람을 잡아넣었어요. 그건 뭐냐? 혁명의 논리. 혁명의 논리가 통했기 때문이다. 자, 이 혁명이라는 것을 한국 사회는 그렇게 좋아합니다. 4.19 의거라고 하면은 그 4.19 의거 주동자들 내실해요. 4.19 혁명이라고 해요, 혁명. 그럼 5.16 혁명이라고 하면은 5.16을 일으킨 사람은 좋아하는데 5.16을 반대하는 사람은 더 싫어해요. 그래서 5.16 정변으로 내려앉혔어요. 사실은 5.16이 혁명이고 8.15가 혁명인데. 자, 왜 이런.